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양평읍 백안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좀 굉장히 좀 실거주하기 굉장히 좋으신 정말 최근 들어서 업자분 주택이 아니라 예, 직접 거의 뭐 직영 건축한 그런 주택인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예, 그런 좀 굉장히 잘 지어진, 제가 올 겨울에도 왔었어요. 이 집을 왔다가 사장님과 상담하고 이제야 좀 촬영을 하는 건데 정말 잘 지어진 주택입니다. 고단열로 굉장히 잘 지어진 주택이고요. 정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주변이 일단은 너무 좋은 게 굉장히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본 주택입니다. 저기 올라온 본 주택이 있는데 굉장히 독립적인 주택 입지를 좀 가지고 있고 이 앞에도 뭐 집이 하나 있긴 하지만 조만간 전혀 가리지 않고요. 예, 굉장히 좀 백안리에서도 양평백안리 쪽에 조망권이 굉장히 훌륭한 양평 시내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조망권을 가진 굉장히 고단열 시공한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 주택 그러면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내부까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메인 도로예요. 메인 도로인데 양평 읍내에서 양평밸리 쪽으로 왕복 2차선 도로 아스콘 포장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안한 도로로 진입을 쭉 하시다가 본 주택 바로 앞에서 약간의 좀 경사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경사가 있는 부분을 올라오시면 되고요. 일부 구간만 이렇게 올라오시면 돼요. 올라오시면 되고 아스콘 포장은 뭐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요 도로에는 오수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오수관로가 다 묻혀 있고요. 본 주택은 지금 정화조를 활용하고 계시지만 예, 충분히 오수관로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공사하시면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올라오셔가지고 좌측으로 이렇게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도로, 이 도로도 거의 대부분이 예, 내 땅입니다. 단독 필지로 되어 있고요. 우측 필지에 약 도로 지분 4평만 넘겨주기로 이렇게 좀 협의가 되셨다고 해요. 대부분 내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라오시면 이제 우측에 주차장 여기도 그냥 다 내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좀 색다르게 이렇게 포장되는 부분이 이제 우측 토지고요. 이렇게 좌측 정화조가 매립되는 이 부분은 다 내 땅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앞에도 뭐 주차하시고 하면 뭐 웬만한 대형차들은 다 주차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고 손님들이 오실 때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은 안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 계량기도 별도로 이렇게 뽑아 놓으셨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경계 발파석으로 석축작업 잘 되어 있고요. 조경도 예쁘게 이렇게 다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바로 마당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당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화강암 자연석으로 계단 조성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대문, 그 다음에 경계 따라서는 철제 펜스와 뭐 태양광 조명까지 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이렇게 현무암 디딤석으로 예쁘게 야외 지도가라든가 현관까지 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잔디도 푸릇푸릇하게 잘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야외 지도가 쪽에 이렇게 지하수 관정도 보이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전면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일부 좌측은 이제 스타코, 그 다음에 벽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독특하죠. 예쁘고 박공형 지붕에 징크로 마감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택의 우측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쪽에도 계단으로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고, 올라오시면 집터가 있는 부분 올라오시면 현무암 디딤석과 이제 강자갈 같아요. 자갈도 좀 좋은 자갈로 좀 깔아 놓으셨는데, 아무래도 현재는 그 주말용으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풀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갈로 이렇게 다 표장이 되는 부분 볼 수 있고요. 우측에 상당히 넓은 이렇게 텃밭을 또 해 놓으셨어요. 굉장히 상당히 넓습니다. 주말용 주택치고는 상당히 넓은 면적의 텃밭을 좀 관리를 하고 계시고, 좌측에도 뭐 야외 수도가라든가 이렇게 항아리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골고루 딱 예쁘게 해 놓으셨어요. 주택의 뒷부분은 지금 보강토로 옹벽 작업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여기도 다 시멘트로 공구리가 쳐져 있습니다. 관리하기 편하시게끔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주택의 뒷부분은 다 스타코 마감되어 있고요. 네, 관리 자체는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시공이 다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집터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조망권이 정말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측에는 바로 자연림 상태의 야산이 접해 있고요. 확실히 좋긴 하네요. 개간이가 워낙에 살기가 좋은 지역이라서 좋긴 합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이제 방부목 데크 이렇게 쫙 시공되어 있는 모습. 그다음에 보시면 이런 게 또 하나의 적인데, 요즘 이렇게 처마 시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처마를 안 하는데 이렇게 복층 다락 2층과 1층에 이렇게 다 처마 시공 해가지고 비 들이닥칠 일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쪽 이제 야외 테이블 바베큐장이죠. 바베큐장 다 보시면 다 앉아 의자로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고, 펜스 겸 의자로 일체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장에 이제 이렇게 차양막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방으로 바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고, 바로 여기서 그냥 주말에 오셔가지고 가족끼리 고기 구워 드시고 바베큐해서 드시고 뭐 파티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공간으로, 가장 이상적인 구조죠. 사실은 이런 구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주택의 좌측은 이렇게 보시면 보일러실 별도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네요. 뭐 최근에 시공한 것 같습니다. 뭐가 없네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보일러실. 그 다음에 자, 판넬로 또 이렇게 제작한 창고, 뭐 각종 이제 농기구라든가 뭐 이런 거 필요한 것들, 잡다한 것들, 여기에 장비들, 그릴도 있네요.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창고도 별도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추가로 뭐 이렇게 비용 드리거나 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다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은 딱 올라오시면, 현장에 오시면 뷰가 너무나 좋고요. 이런 바람 좀 어느 정도의 좀 뭐 고도라고 하긴 조금 고가 조금 있죠. 있다 보니까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정말 전원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주택이네요. 앞에 또 주택이 다 들어섰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도 가릴 게 전혀 없는 영구적인 조망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외관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셨고요.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현관문도 보시면 다 시스템 도어로 굉장히 기밀성이 굉장히 높은 자재를 선택을 하셨고요. 시공사 자체가 굉장히 좀 패시브 하우스라든가 고단열 주택을 시공하는 유명한 업체를 또 선정하셔가지고 시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재나 이런 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자, 들어가시면 전실 있고요. 우측에 신발장, 바닥, 타일 마감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도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고, 중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인테리어 톤 자체는 약간 파란 에메랄드빛 파스텔 톤, 그런 톤으로 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바로 들어오자마자 우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방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는 딱 침대만 있는데 방이 이렇게 근데 굉장히 톤 자체가 예쁘죠.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오셔서 자, 우측은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계단의 창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좌측을 한번 보시면 1층 공용욕실이에요. 공용욕실도 이렇게 굉장히 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샤워부스, 그 다음에 천장은 편백나무 루바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나오시면 이제 거실입니다. 1층에 이제 메인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거실 공간인데, 층고는 2층까지 이렇게 쭉 넓게, 높게 빼셔가지고 굉장히 층고가 높고요. 그 다음에 천장은 지금 편백나무 루바로 마감을 하신 것 같고, 천장에 또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LG 브랜드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다돼 있습니다. 네, 돼 있고, 일단 눈에 띄는 건 저는 사실은 가장 중요, 제가 좀 가장 좀 뭐라고 해야지, 예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창호인데, 창호는 독일식 삼중 창을 선택을 하셨고, 기밀성이 뭐 굉장히 좋은 높은, 예, 그런 창호에 굉장히 좀 금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공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앤썸 브랜드의 독일식 삼중 창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창호가 일단은 뭐 이렇게 좋은 걸 하셔가지고 든든합니다. 든든해. 메인 조명도 그냥 예쁜 걸로 디자인 조명 이렇게 선택하셨고요. 자, 거실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또 아담한 방이 하나 있고요. 요 방은 서재라든가 컴퓨터실로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담하게 이렇게 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 안전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나오시면 이제 주방. 주방이죠. 주방에는 이제 다이닝룸과 주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방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예, 넓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실거주 하시는 거라고 하더라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 3인 가족 정도는 충분히 거주 가능한 그런 면적이고요. 주말용으로 쓰신다고 하면 뭐, 예, 충분하죠. 충분하고 넘치는 그런 공간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외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외부 테이블, 야외 테이블과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나가서 식사하시기도 굉장히 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베큐 해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하지만 조금 주방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분명히. 예, 그리고 이쪽에 이제 김치냉장고 자리 혹은 냉장고를 여기다 하나 더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김치냉장고는 자 우측에 다용도실로 빠져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쓰고 있는 공간인데, 지금은 이제 주말용으로 쓰시기 때문에 크게 짐이 없어요. 없는데 여기 뭐 2단으로 해서 세탁기 건조기 올라가고 그다음에 김치냉장고 같은 거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주방과 다용도실까지 다 보셨고요. 지금 1층 다 보셨습니다. 1층에는 지금 방이 두 개고요. 예, 방두 개, 욕실 하나. 그다음에 넓은 층고가 굉장히 높은 거실과 예, 주방이죠. 주방. 그리고 세탁실 겸 다용도실.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계단 옆에 이제 계단 및 창고.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1층이 좀 면적이 넓고 1층을 메인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한번 올라가 볼 텐데, 이렇게 좀 슬라이딩 도어로 단열에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층은 잘안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닫고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열면은 창고가, 계단 및 창고가 이렇게 있고요. 아, 이런 부분은 참, 신경 써서 설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고, 올라가는 계단, 직선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마감하셨고, 요런 창 하나하나 다, 예, 다 일관되게 삼중창. 네,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삼중 시스템 창호, 독일식 삼중창이죠. 자, 올라오시면은 다락 느낌의 거실이 이렇게 있고요. 예, 네, 박공용 지붕이니까 천장 다로 편백 루바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이 공간도 꽤 넓은 거실로 활용은 가능하십니다. 예, 네, 가능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1층 모습, 네, 이렇게 이런 조망이 나오네요. 이런 뷰가 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이 이제 좌측 이쪽에 2층의 방, 2층의 방 지금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놓고 가실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놓고 가실 확률이 좀 높겠죠. 놓고 가실 것 같고요. 자, 2층이 아담한 방인데 뭐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 두 분만 와서 계시기 때문에 2층에서 내려다보는 뷰는 뭐 예, 두말할거 없이 너무 훌륭합니다. 네, 훌륭한 조망권 가지고 있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나오시면. 네, 좌측에 욕실, 2층의 욕실은 또 타일이 조금 수입산 타일 같기도 하고 느낌이 네,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타일로 이렇게 네, 마감이 되어 있고, 천장 역시 루바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층은 좀 조촐하게 자녀들을 위한 혹은 게스트 이제 룸으로 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방 하나, 이제 거실,
요 거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방 하나, 거실, 그 다음에 욕실 하나.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양평읍 백안리에 소재하는 그런 전원주택을 좀 소개시켜드렸고요. 일단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단열주택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뭐 건축업자들이 지은 집장사들, 흔히 말하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딱 그거는 들어와 보시면, 답사하실 때와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좀 느낌이 다르고요. 굉장히 따뜻하고, 뭐라고 좀 하여튼 뭐 느낌이 달라요. 자재 같은 것도 그 예쁜 막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은 사실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이 자재 하나하나 자체가 정말 좀 신경 써서 고단열을 목적으로 한 그런 그렇게 시공한 주택임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그런 게좀 눈에 좀 보입니다. 보이고 두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오수건로 인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과 조망권이에요. 정말 탁 트인 너무나 시원한 영구 조망이 가능한 그런 입지에 있다라는 거. 요두 가지가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진입로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양평밸리 쪽으로 오는 2차선 도로가 아스콘포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 자체는 굉장히 편안하지만 다 이제 도착했을 때 일부 구간이 좀 경사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같이 만약 겨울철 눈이 좀 오거나 하실 때는 제설을 좀 아랫집하고 같이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일부 그리고 주차장도 꽤 넓은 편이고 큰 단점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일단은 뭐 영상으로 제가 모든 걸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관리 상태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어 있고 또 관리하기 편하게끔 시공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와 보시면 아마 영상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매물 여기까지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5월의 달, 가정의 달이죠. 5월의 가정의 달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